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 숙제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수업에서 봐줬어야 됐던 것들을 조금 봐줬어요. 영작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들어가서 봐주고 있는데, 학습 결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자꾸 가르치면은 가르친 부분이 자꾸 망각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가르친 부분이 있고, 숙제를 좀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같이 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일단은 숙제 온 거부터 좀 추가를 해놓고 숙제가 추가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6에다가 지금 왔던 게 14일자니까 이렇게 풀 거고. 여기에 만약에 추가가 안 됐으면 방금 전에 마지막 날짜 4일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숙제가 싹다 사라지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안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 제가 어제 보냈던 게 이걸 거란 말이에요. 만약 줬다. 다 추가를 했네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추가할 게 아마도 많을 거예요, 오늘. 봅시다. 뭘 어떻게 추가를 해줄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볼게요. 뭘 봐줄까? 일단 적은 건다 맞아요. My friend. My friends is cut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틀렸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랑 전체를 줄 거예요. My friends is cute인데 수일치에서 틀린 거고 이거죠. 내 친구들은 귀엽다인데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봐봐. Friends are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My friends are cute. 하나씩 갑시다. 1. Friends는 복수이고, is는 3인칭 단수에 사용되는 비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받아쓰기로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해놨는데, 더 보죠. 그쵸? 그대로 갔죠? 그리고 이형식 동사는 맞아요. 그 다음에 I studied math라고 해서 이거는 3형식 동사가 맞아요. 그 다음 저기에서 쭉쭉 가져오는데 5형식은 아마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봐줄 거야, 다. make. 그래, make는 5형식 동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되고는 있어. 근데 이해 안된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X to cookies 이건데 봐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숙제로 만들어주면은 벨라가 이 숙제를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벨라가 숙제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고찰한다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계속하는데 구조가 잘안 나와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있을 거야. 봐봐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주지? 그래, 이렇게 하자. She makes egg. egg도 철자부터 줘야겠다. 틀렸네. 이거예요. Egg. 받아쓰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다음에 she makes egg to cookies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말해줄게. 이걸 가르치면 될것 같아. 그녀는 그래서 해석은 제대로 했어? 보자. 계란으로 쿠키들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녀는 계란을 쿠키로 만들었다예요.
무엇으로가 아니야, 이거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으려면은 she makes eggs cookies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이 되게 길어지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She makes eggs cookies. 이거를 학생이 보기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읽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호기심을 가지면 읽어볼 거고, 읽어보면 배울 수 있는데, 안 읽고 그냥 답을 외우고 넘어갈 거라고. 그게 패턴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업이 아닌 이상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해주자. 다음, 오형식. 문장을 바르게 고치죠. 단서를 줄게. She makes eggs cookies. 이렇게 되는데,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거나 명사, 동사, 명사, 명사, 형용사. 이다. 하지만 저 위에 문장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야. 전치사가 들어갔잖아. 하지만 위의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수식. 이게 아니라 전치사, 명사이다. 3. 전치사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그렇기에 위 문장은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거는 또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3인칭, 3형식 문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2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학습을 해낼 거야, 조금씩.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숙제에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력을 수업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숙제에서 케이스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4형식에 give 쓰고 있잖아. 잘했어. 이거 잠깐만, 이거 할게 아니라 5형식 동사 이거 정리해 주자. 5형식 동사를 아는 만큼 말하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5형식 동사를 말을 할 건데, 자, allow가 있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allow. 그러니까 목적어가, 5형식에서 파악은 이렇게 되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allow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expect,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할 것을 기대하다가 있어요. 또 이거 정리를 해주자. 이게 제일 지금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다. so가 c가 있어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make가 있어요. 목적어가 뭐뭐 목적어를 뭐뭐로 만들다가 있어요. 5형식에서는 해석이 이러니까. 그 다음 특수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keep, leave, find, consider, consider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하다가 있고, get, call. call은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가 되고 또 뭐가 있어? keep은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가 될 거고 find는 목적어가 뭐뭐하다는 것을 발견하다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많은데 여기 다 있네. want도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 tell은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되고, 아, 이거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나 이거를 그림 파일로 한 방에 정리해서 줄게요. 이거를 요쪽 가리고 요쪽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한쪽씩 가려가지고 아이가 아예 나중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내신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지금 영작에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거 그냥 내가 한번 정리를 싹다 해줄게. 그림 파일로. 사형식, 오형식, 동사 전부 다. 이형식, 사형식, 오형식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겠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즉, 이건데, 자, 이거는 일단 복사를 하자.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걸 해줘야 돼, 지금. 그래. 이게 맞아. 내일 아이가 숙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거랑, 거기에 정확한, 들어가는 게 이만큼. 이걸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할 게 뭐야? 그래, 이걸 해주자. 사이트 플러스 아래 내용 조합하고 추가 사이트 찾아 내에서 2, 4, 5 형식 동사들 싸그리 정리해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 카드화 시키기. 이거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 한번 해주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